21살의 샤프한 청년 조순정 군과 19살의 꽃같은 피부의 신영사는 덕수궁 눈밭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어. 부모님의 반대 끝에 드디어 21살, 23살 어린 나이에 구별을 맺었어. 자꾸만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힘들었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사정 때문에 웨딩드레스도 못 입혀주고 결혼식도 못 올려주고 귀한 당신을 데려오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앞만 보고 달려온 영선 씨에겐 언제나 아껴주고 사랑해준 남편과 함께 고마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내 여자 영선 씨 사랑합니다. 내 여자. 내 여자 영선 씨. 그래도 잘 쓰셨고요. 지금 이 순간 영선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죠. 이게 결혼식의 효도 잔치가 됐네요. 예. 아니 아드님도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네, 그렇죠. 아,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시면 만세 성창.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세 성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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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기만 지키네요. 예. 네, 결혼식 이후로 신랑 앞에서 평생 만세만 부르실 것 같아요. 자, 신부님 앞에 산창. 어머, 신부님도 싶어요? 어떻게? 만세. 아, 아 수줍은 신부님. 만세. 네. 이로써 모든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지난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고 누구에게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후련해요? 어때요? 불안한 게 아니라 뭐랄까 뭐 큰 보석을 하나 얻은 느낌? 세상에 없는 보석. 이렇게 이제 한 50년 이상 살다 보면은 애들 챙기다 보면 그렇게 시설을 그냥 가본다고 금방 그 사이가 그걸 못한 게 항상 한이 되죠. 근데 이제 이번 게 아들이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한풀이 제대로 하셨어요? 예, 원 없이 다 했습니다. 네. 가족들에 둘러싸여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 꿈꾸던 결혼식을 올린 오늘은 영선 씨의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시겠네요. 네.